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사노동을 줄이기 위한 식기세척기 구매가 크게 늘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선호도 높은 5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을 비교해봤더니 물과 에너지 소비 성능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2018년 연간 9만 대 정도 팔렸던 식기세척기는 지난해 30만 대, 올해는 45만 대 이상이 판매되면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스탠드형 식기세척기 12에서 14인용 5개 제품의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릇 등이 얼마나 잘 씻기는지 보는 세척 성능. 밥알과 마가린, 고춧가루 등을 묻히고 2시간 이상 방치한 뒤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세척 성능에서는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량은 자동 코스에서 최대 1.4배, 표준 코스에서 1.1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동 코스에서 LG전자 제품이 시간당 1,305와트로 가장 적었고 SK매직 제품이 시간당 1,846와트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표준 코스에서는 SK매직 제품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연간 에너지 비용도 최대 31,600원과 6,800원씩 차이가 났습니다. 식기를 세척할 때 고온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별 물 사용량에서도 자동 코스는 최대 1.4배, 표준 코스에서는 최대 1.6배까지 편차가 있었습니다. 건조 성능과 소음은 전 제품 양호하거나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성과 표시사항 등에서는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다만 제품이 작동 중이거나 끝난 직후 뜨거운 물과 증기가 배출될 수 있다며 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